होंठों पे जो रखी है देर से, खोल दे लब जरा और हंस के कह भी दे, बैठे हैं राह पे कब्ज दिल थाम के, खोल दे लब जरा और हंस के कह भी दे, होंठ खामोश है आंखों में नाम है।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짜증이 난다. 뭐 하세요?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분노와 좌절을 쏟고 있습니다. 부끄럽다 찬드니. 여기서 나가. 어시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러니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가다. 챈드니, 나는 어시나가 그녀의 장애에서 회복하도록 돕겠습니다. 내 마지막 숨까지. 그것이 내가 그것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그녀를 두바이로 데려갈게. 알리가 집에 없다. 나는 어시나를 죽일 더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법에서 어시너를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 어시너는 지금 당신의 자비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면 그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 당신이 당신의 사랑을 달성해야 한다면, 그럼 당신은 뭔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조용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움직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르키, 이런저런 말 하지마 찬드니. 당신의 사랑을 얻고 싶다면 조용히 내 말을 따르십시오. 다른 건 생각하지 마. 어시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러니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가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사촌일 뿐입니다. 내 사랑, 우리 둘은 하나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에서 뛰는 심장, 그것은 서로를 위해 치고 있다. 사랑해요, 알리. 나도 사랑해, 우슈나. 당신은 큰 희생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의 행복을 찾을 때입니다. 알리는 어시너의 장애를 얼마나 오래 참을 것입니까? 언젠가 그는 지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당신의 사랑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맨손으로 당신의 여동생을 죽일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렇게 이기적이고 부도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생각을 했어? 찬드니, 언제부터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하기 시작했어? 잊었어? 하나님은 이 중대한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찬드니, 이제 알리는 절대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내가 어떻게 생각해? 내 손으로 내 여동생의 목숨을 빼앗아. 무슨 일이야, 찬드니? 괜찮아? 저것. 나는 어시나와 함께 있었다. 우슈나. 알았어, 알았어. 나는 당신이 당신의 길에서 어시너를 제거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옳았습니다, 찬드니. 이제 아무도 알리가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시너는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었다. 그녀 같은 여자는 바로 이런 식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그만해요. 당신의 한계를 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 여동생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찬드니, 나는 당신의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나의 안녕?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서. 찬드니, 당신은 나를 때려서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 훨씬 더 일찍 때렸어야 했는데. 처음으로 어시나를 죽이자고 제안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지만 난 절대 못해. 가족인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나는 다음번에 나 자신에게 그들을 지킬 것이다. 내 행복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 그게 다야. 여기서 나가. 저리 가요. 그리고 만약 내가 당신에게 말해보자 너는 또 그런 말을 하지? 넌 내 최악의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찬드니. 그게 다야. 난 이제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서 나가. 어떻게 감히 나를 때릴 수 있니? 너는 피르키를 때렸다. 당신은 이 부자비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뺨에 복수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당신은 평생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키말리. 하키말리. 내 사랑하는, 당신은 여기에 있다. 예.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오, 너만 여기 올 수 있어. 나는 꿈을 보고 있는가? 열린 눈으로 꿈을 볼 수 있습니까? 나야. 바로 당신 앞에 서서. 오, 나는 즐겁다. 오늘 내 찬드니가 나에게 직접 왔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어. 예.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장 말해. 내 기다리고 있어. 말해봐, 왜 왔니? 나는 당신이 나에 대한 미친 사랑을 보았고 이제 나도 영향을 받는다. 하키말리, 너가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좋아하기 시작했어. 오, 내 사랑. 당신은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심장이 폭발하고 나는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적들은 당신이 아니라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이다. 나는 당신과 내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내 사랑, 당신의 깊은 감정을 나와 함께 나누십시오. 네, 그냥 표현하지. 현임. 평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 당신과 함께 당신의 연인으로서 당신의 팔에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싶어. 당신을 동반자로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싶어. 하킴 알리,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사랑. 들어봐, 암자드. 암자드. 엄저드 들어봐, 내 결혼식 준비해줘. 채드니는 여기 내 집에 직접 왔습니다. 찬드니. 찬드니. 내 사랑 찬드니. 이해했다. 꿈이었어, 내 사랑. 좋아요. 괜찮아. 하킴 알리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소녀 찬드니가 올 거야. 그녀는 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나의 신부로 삼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 사랑하는 그것은 일어날 것이다. 잘 지내니? 나는 괜찮아. 잘 지내고 있나요? 나 역시 괜찮아. 우슈나, 나는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과? 왜 사과하고 싶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에게 말할 수조차 없다는 걸. 내가 할 말은 제발 저를 용서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찬드니, 너에게 용서를 구해야겠어. 어제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소리쳤어. 내 실수였어. 널 이해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불친절한 행동을 보여. 그리고 나는 당신과 그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시도하지 말았어야 했던. 난 그냥 당신의 용서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찬드니.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에 대한 내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 동생입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그만 울어.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슬퍼 보이세요. 슬프다, 내 딸아. 왜? 나는 내 마을과 그곳의 친구들을 깊이 그리워합니다. 칼루 차우드아리, 빌루 핀디, 뽀프 원숭이, 카이저 쉐이크. 나는 그들을 모두 그리워하고 그들도 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다. 오나의 할아버지, 당신은 여기 오고 싶어 했고 이제 당신도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내 딸아, 우리는 우리 마을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수 없어. 할아버지, 당신은 지금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도시에 왔습니다. 우리는 여행에서 뭔가를 할 것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 나 할 일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여기 처음인데 여기서 뭘 하고 싶니? 그게 뭔지 말해줘. 처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은 좋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제 당신은 도시에 왔습니다. 당신은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것이다. 나는 내 마을, 내 튜브 우물 펌프, 내 동물을 그리워합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다. 야채, 옥수수밭, 밀밭이 그리워요.
나는 우리 마을의 푸르름이 그리워요. 나는 친구들이 그립고 말과 당나귀가 그립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슈나, 우슈나,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느리게, 용이하게. 너,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녀가 여전히 당신에게 화난 것 같아요. 예, 나도 그녀라고 생각한다. 그녀를 위로해야 할 것 같아. 잘, 어쨌든. 찬드니. 예. 당신은 화가 나? 아니, 난 아니야. 누가 말했어? 당신의 얼굴과 너의 눈. 넌 항상 내 얼굴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읽어. 내 얼굴을 잘못. 나는 항상 그것들을 읽습니다. 정확하지만 당신은 항상 그것들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글쎄, 나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날 나는 매우 화가 났다. 그리고 당신을 꾸짖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나는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았다. 당신이 그때 상관하지 않았다면 그럼 왜 이런 얼굴을 했는지. 슬퍼 보이지 않아. 그 말에 지방. 나는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알고 네가 슬플 때마다 너의 이 둥근 얼굴 풍선처럼 더욱 동그랗게. 날 조롱하는 거야? 예, 당신은 깨닫지 못합니까? 나는 전에 당신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난 당신에게 화가. 아니, 난 그냥 장난을 쳤어. 맙소사, 찬드니. 당신은 이미 이전 일에 대해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럼 왜 날 귀찮게 해? 괜찮은. 나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난 널 용서했어. 내 친절을 기억해. 고맙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지내세요. 우리는 여기 괜찮아. 삼촌, 나는 당신과 중요한 것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나는 필요하다. 차오드리 하키말릴 전화번호. 다 괜찮아. 누군가에게 주기만 하면 돼.
예, 예,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예, 아저씨 말. 아저씨 감사합니다. 들어봐 삼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우리 사이에 이 문제를 보관하십시오. 알았어, 그럼 전화 끊을게. 알았어 삼촌. 잘 가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차오드리 하키말리. 이제 당신은 찬드니를 볼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밤의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과 공유를 잊지 마세요. जरा और हंस के कह भी दे बैठे हैं राह पे कब्जे दिल थाम के खोल दे लब जरा और हंस के कह भी दे होंठ खामोश है